안녕하십니까. 오늘 제품 강의를 진행을 맡게 된 샤론 로즈 마스터 김은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제품 강의 부분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 먼저 저의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전직 보험업종에서 10여 년 이상 굉장히 오랜 기간 보험업종에서 종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21살에 영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 20대 후반에 관리직도 있었고 또 IT 회사도 있었고 40대 초반까지 보험 영업과 그리고 포토자판기 운영과 또 육아 부분까지 굉장히 바쁘게 생활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애터미는 저에게 소비자로 전 또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제품은 많이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고 사업설명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터미인들이 하시는 말씀 있죠? 먹어보자, 써보자, 발라보자, 그 중에 가보자. 그 가보자 속에서 저는 반복되는 미팅과 세미나 과정 속에서 제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어느 순간 가슴에 울림이 시작됐고 나라는 사람도 저건 할 수 있을까? 저렇게만 된다면? 그러면서 어느 순간 뚜껑이 열린과 동시에 또 어디가 열렸을까요? 네, 입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제가 혼자 썼던 저의 애터미 제품들을 많은 분들께 알리기 시작했고 애터미 비전도 알리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의 그 러시아 쪽에서만 해도 저희 멤버십이 200명이 넘어섰고 미국, 일본, 몽골 그리고 한국에 너무 정이 많으시고 다양한 직업군들, 다양한 나이의 저희 파트너분들과 소비자와 지금 함께 그 애터미 비전 가치를 성장력 있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제품은 애터미 비타민 제품군이에요. 비타민 제품들은 많이 접하신 기회도 많고 종류도 굉장히 많으신데 애터미 어느 순간 세미나장이거나 저희 미팅 장소에 보면 그 애터미 저희 생수 물병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생수 물병에 그 대부분 갈색 색깔 찌는 그 물병을 많이 들고 다니셨거든요. 보통 이제 갈색 물병은 애터미의 체지방 분해되는 보이차를 예전에 많이 타서 먹었었어요. 그런데 이 애터미의 파워 비타 에너지가 나오시면서 이 물병 색이 주황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열광을 하면서 애터미인들과 소비자분들이 드시는지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데 있어 저는 소비자 관점과 사업자의 관점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육아 부분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저희가 애터미에 이런 제품도 있었어? 해서 제가 사이사이 애터미의 다양한 제품군도 함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런 애터미의 건강기능식품도 종류도 많이 있고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네, 애터미 파워비타 에너지 딱 우리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 그리고 그 파워비타 에너지에는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13종의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는 쉽게 말해 내가 먹었을 때 혈액에 빨리 흡수가 되는 부분이고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녹는 성분인데 보시면 네, 수용성 비타민. 왜 애터미에 기존에 멀티비타민에 알갱이도 있는데 구태여 왜 또 가루 제품이 나왔을까? 그런데 이 소식에 굉장히 기뻐했던 저희 소비자분들이 계세요. 왜냐? 본인들은 멀티비타민이 중요하고 비타민이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이 알갱이 목 넘김이 너무 싫대요. 그래서 그 본인은 충족하고 싶은데 그만한 제품이 없는 거죠. 근데 애터미 상품이 이 개발 쪽에서 너무나도 맛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건강 쪽으로 불편하신 분들이나 병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환자식을 드시면서도 종합 비타민제를 드셔주는 게 좋긴데 그 목넘김이나 이런 부분은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루 타입이 굉장히 좋은 게요. 비타민제 같은 경우에는 가루 타입 흡수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내가 아 몸이 지치네 이럴 때 가루 타입을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조금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비타민제 부분을 이렇게 가루 타입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성분은 제가 뒤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저희 애터미 비타민, 이 파워 비타민에서 미네랄과 각종 부연 제품 설명으로 해서 저희가 하루 내가 1일 권장 소비할 수 있는 100%를 다 충족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비타민의 100% 충족이라는 건요.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이 드셨을 때 하루 내가 1일 기준치에 대한 최소 용량의 100%를 충족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마다 몸이 피곤하신 분들은 조금 비타민 B군이 조금 더 들어가 주면 좋고 그리고 또 사람마다 어지러워 이래서 철분이 좀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칼슘이 더 필요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무난히 100% 보통 수용할 수 있는 그 영양 그 성분을 100% 충족할 수 있는 게 저희 100% 저희 13종의 비타민과 미네랄로 이렇게 성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멀티비타민 제품과 차이는 뭘까? 제가 성분학적으로도 한번 봤습니다. 자, 애터미 파워 비타민 같은 경우에 13종의 비타민, 6종의 미네랄 성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애터미 기존의 그 컬러푸드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13종의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10종이 들어있어서 4종의 미네랄 성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영양화 성분으로 해서 저희가 파워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100% 충족을 해준다면 이 멀티비타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 그리고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대표적인 수용성이 비타민 B군, C군이에요. 그리고 왜 비타민은 B군이라고 할지 A, C, D, E, K 이렇게 하는데 비타민 B만은 B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에 비타민 2, 비타민 1, 비타민 6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몇 가지 제가 영양 성분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 좋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눈에 조금 피로가 있다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 비타민 A 성분을 좀 많이 챙겨서 드시는데요. 여기서 제가 보겠습니다. 파워비타 에너지에도 100%, 멀티비타민 에너지에도 120%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눈이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 애터미에 또 눈을 보완해주는 제품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아이루텐과 이렇게 마치신 우리 또 현장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 네 선물 한 포씩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충족량의 그 최소 용량의 100%고요. 내가 눈의 필요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는 루아잔틴과 아이루테인을 드셔주시면 좋은데 그 루아잔틴과 아이루테인 같은 경우 성분이 1일 권장량의 33% 정도 비타민 A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드셔도 되실 만큼 파워비타의 수치가 7배 그리고 기타 그 아이루테인이나 루아잔틴 같은 경우에는 230 정도 수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비타민은 그런 거 있어요. 많이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수용성은 많이 드셔도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근데 지용성 같은 경우에 기름이 높고 그리고 내가 충족할 만큼 이렇게 드시고 남은 게 지방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너무 과잉되게 드시면 안 되는데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그 루아잔틴이나 아이 루텐 같이 드셔도 상한 용량이 보통 3000이거든요. 그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 그럼 비타민 A 정도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드셔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2의 그 리보플라빈 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두뇌 활동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구내염 있으신 분들 비타민 2 이렇게 있는데 이럴 때 이 비타민 2가요. 해모임에 비타민 2 성분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모임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에도 좋고 그 두뇌 활동에도 좋은 리보플라빈 성분이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장기 어린이들 그 수험생분들 해모임 드실 때 이렇게 비타민 리보플라빈 성분을 해서 두뇌 활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드셔 주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중적인 비타민 C
항산화 작용이죠. 그리고 코로나 속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막 실질적으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 현장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몸의 세포들이 파괴가 돼요. 네, 그런 부분을 덜 되게 해줘서 이 비타민C의 애터미 비타민C는 인기가 급성장했던 제품이죠. 그래서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열에도 약하고 산소에도 약하기 때문에 보통 100%보다는 300% 이상을 넣어서 충분히 드셔주면 좋고 이왕이면 파워비타 에너지도 드시고 빨리 드시는 게 좋게 말씀드렸듯이 산소에 약하고 열에 약하다 보니까 타서 아유 난 아껴 먹어야지 그러면서 아침에 드셔서 저녁 늦게까지 드시면 말고 바로 그리고 이왕이면 시원하게 그리고 파워비타 에너지 같은 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탄산수에 섞어서 애들 얼음과 같이 타주면 네 음료수처럼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 음료수가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햇빛에 이제 노출이 되면 우리 몸에 콜라겐 성분과 맞닿으면은 유일하게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합성이 돼서 생성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왜 드셔줘야 되냐면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지가 않아요. 네. 그렇다고 음식물에서 드셔서 주시기에는 너무 양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식품에서 그 성분들을 추출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성분들이 보통 우리 사장님들 쇼핑하실 때 야채나 과일 이렇게 담으시잖아요. 그 카트에 한가득을 실어야지만 겨우 1일 권장량에 그 달성하는 정도인데 이왕이면 간편하고 맛있게 영양학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비타민D, 그리고 비타민E, 네. 비타민 E 하면 또 생각나는 제품이 제가 하나 있는데요.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그 산화 방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지용성 비타민의 산화되는 그 방지 부분을 저희가 비타민 E 성분이 갖고 있는데요. 자, 비타민 E 하면 알래스카 E 오메가3. 아, 네, 우리 사장님 너무 잘 맞추시네요. 네, 알래스카 E 오메가3나 저희 RTG 오메가에도 비타민 E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지용성 그 비타민 부분을 저희가 산화된 그 방지제로 비타민 E 성분을 넣어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산화가 되려면 저희 혈액에 이렇게 흐름이 있으면 그 기름이 이렇게 산화돼서 이렇게 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혈관에 따따따따따 붙어버려요. 그러면 내 혈관의 흐름을 방해를 주는데 요거 이렇게 방지해주기 때문에 저희 혈관에도 굉장히 좋은 비타민 E 성분이 있고 그리고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린 아이들은 상관은 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 예 혈액 응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혈관계 쪽 질환을 좀 갖고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비타민 K를 너무 과잉돼서 드시면 예, 혈액 응고 부분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 그래서 비타민 K는 100%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아신은 비타민 C리, 판토텐산은 비타민 5, 그리고 엽산은 비타민 9에서 네, 보통 우리 여성분들 그 임신했을 때 네, 세포 분열 4개월 때 가장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엽산, 혈액생성, 예, 결구생성. 근데 실제로 세포 분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4개월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성분들 임신했을 때 언제 알아요? 대부분 3개월이나 4개월째 우쿡했을 때 예, 그때 알잖아요. 그래서 엽산 성분은 미리미리 가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드셔주시면 좋은데 그걸 또 어찌나 애터미에서 알고 엽산 제품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애터미의 엽산 제품 그 신혼부부들한테 선물로 이렇게 주시면 굉장히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분 성분 그리고 뭐 마그네슘 특히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그 신경계 근육 쪽에 이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눈 떨리시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 마그네슘 이렇게 드셔주시면 좋고 철분 뭐 철분은 다들 잘 아시고 아연 셀렌 셀렌 세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는 셀렌 하면 또 애터미 또 제품군에 또 들어있는 게 있죠. 맞추실까요? 소팔메토 또
생각난 거? 네. 터마신과 MSN에도 예, 셀렌 제품이 3종 세트처럼 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유해세포로부터 보호해주는 셀렌 성분, 구리, 크롬, 그리고 요오드 같은 경우에 갑상선, 네, 그쪽 부위에서 도움을 주는 요오드 성분에서 칼슘 이렇게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파워 비타민에는 13종의 비타민과 6종의 미네랄, 저희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13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미네랄. 그러면 네 가지 미네랄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골고루 다 충족하게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알약도 알갱이 타입도 내가 정말 잘 먹는다? 그러면 멀티비타민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만약에 나는 알갱이는 좀 어렵고 영양소는 필요하고 근데 이왕이면 맛있게 먹고 싶어, 그런 분들은 저희 파워비타 에너지, 그리고 나는 상관없어 몸에만 좋으면 돼, 근데 이왕이면 맛있게 먹고 싶고 영양도 다 갖춰 싶고 싶어, 그러면 맛있게 먹으려면 파워비타 에너지. 근데 그 영양소 4개 부족하면 어떡하죠? 또 더 좀 더 챙겨 드셔주면 좋죠. 그래서 우리 또 상품 개발실을 또 열심히 또 만드셔서 네, 충족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게 뭐였냐면 마그네슘과 저희가 구리, 그리고 칼슘과 철, 요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요 부족한 부분을 칼슘, 애터미의 트랙티브 칼슘으로요. 부족한 부분은 파워비타 에너지와 같이 드셔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철분, 애터미 철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맛으로 굉장히 맛있게, 맛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철분까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철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파워비타 에너지와 저희 철분, 그리고 멀티비타민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활용하셔서 비타민제 이렇게 좀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우리 뼈 건강에 좋은 비타민 D, K, 망간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항산화 작용으로 비타민 C, E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에너지 생성 비타민 B, 그리고 내가 특히나 많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 비타민 B 제품도 또 따로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또 챙겨 드셔주시면 좋고, 그리고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아연, 그리고 눈 건강에 중에 좋은 비타민 A. 근데 간혹 나 눈이 너무 안 좋은데, 근데 그렇다고 저희 애터미 그 눈에 좋은 제품을 폭격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네. 어쨌든 애터미 이런 부분은 건강 기능 식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눈에 뭐가 문제가 있다면 일단 안과를 가셔서 먼저 치료를 받으시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드셔주시고 중간에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비타민 A를 내가 너무 과잉돼서 드실 경우에는 간 쪽에서 좀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면 되고, 또 여기서 갑자기 또 간이라고 하니까 또 애터미 또 무슨 제품이 또 떠오르시죠? 네네. 왜 우리 사장님들 너무 다 똑똑하세요. 그렇게 우리 대부분의 그 애터미 제품들이요, 각각의 다 요소 요소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제품들의 다양한 제품들은 우리는 선택적으로 드실 수 있는 그 가지수가 많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도 준비를 잘 해두셨습니다. 그래서 세포 보호의 셀렌, 그리고 신진대사의 몰리브덴 해서 이렇게 제품이 돼서 요 그 제품이 저희가 19종의 비타민하고 또 부원료에서 과라나 추출물이나 이렇게 그 각종 야채의 과일 성분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놨어요. 왜냐면 그 이 발포되는 과정에서 그 차이가 좀 있어서 예, 혹시라도 이렇게 그 녹는 부분도 있고 그 또 이렇게 이렇게 굳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두 가지 듀얼 타입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황색에는 약간의 카파인 성분이 있는데 이것도 뒤 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레몬 라임, 과라나 추출물. 그래서 이 과라나 추출물이 카페인 성분이 있는데 천연 카페인 성분이에요. 실제로는 우리 커피 그 보통 인스턴트 커피 반잔 정도의 그 카페인의 미세량 그 카페인 성분인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두뇌를 각성해주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성이라고 하면 내 두뇌를 깨운다. 가끔 내가 집중을 하고 싶은데 머리가 집중이 안 될 때 있잖아요. 예, 그 성분의 그 과라나 추출 부분이 그 저희가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몸에 이렇게 축 처지거나 그럴 때 얼른 파워비타 에너지를 타서 드시면 생기가 돌고 예, 몸에 좀 힘이 있고, 그 비타민 자체가 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예, 에너지화 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레드비트, 그 다음에 20종 뭐 야채 혼합 불만인데 뚱딱
딴지가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돼지 감자더라고요. 근데 이 돼지 감자가 당뇨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우리 그 육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육아 엄마 입장에서 말씀을 또 드린다. 우리 아이들 야채 굉장히 안 먹죠. 예, 야채 부연 제로 생동물 들어있고, 곡류, 그리고 뭐 유산균, 그리고 이 파인애플과 과일 혼합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맛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퀴즈 맞히신 우리 사장님들께 또 제가 선물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 스틱이 두 가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또 한꺼번에 다 타셔도 되고 따로따로 드셔도 되는데, 실제로 이 맛은 제가 두 가지 딱 각각 타서 먹어봤는데, 네. 그 저희 13종의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맛있고요. 그리고 부연제만 같이 섞으면 맛있는데 부연제로만 따로 먹으니까 맛이 조금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두 가지 잘 섞어서 과감하게 두 가지 한꺼번에 딱 뜯어서 타서 드셔주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시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터미 해양심층수로 이렇게 해서 제가 두 가지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타입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뜯어서 넣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뜯은 게 훨씬 맛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따따따따따 흔들면 금세 녹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아까 비타민C 말씀드렸죠? 예, 열에 약하기 때문에 찬물에 드셔주는 게 좋고요. 맛이 어떤지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음료수 맛으로 달콤하면서, 아까 과일 성분 있다고 그랬잖아요. 달콤하면서도 굉장히 맛있고, 그리고 저희가 강의 중에는 입이 바싹바싹 타거든요. 네,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우리 사장님 늘 저를 쫑긋쫑긋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제가 한 포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셔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들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맛있게 이렇게 타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32,800원. PB도 굉장히 좋죠. 왜? 왜냐? 우리는 PB로 먹고 사니까. 이왕이면 PB 포유퍼센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우리 어른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아이도 맛있게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 타줬더니 이 파워비타 에너지도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근데 저희 예전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도 맛있게 먹으라고 저희가 애터미에서 기존에 이렇게 젤리 타입으로 파워비타 저희 그 에너지 영양 성분을 저희 이렇게 한 포에 이렇게 그 해서 젤리 타입으로 나온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8종의 비타민과 4종의 미네랄 성분으로 이렇게 미네랄 말랑말랑하게 맛있게 나왔는데 이것 또한 현장에 계신 분들 맛보실 수 있도록 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타민과 미네랄을 젤리 타입으로 이렇게 씹어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물엿, 달콤함은 물엿 대신 올리고당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했고, 그리고 그 소포장으로 아이들이 언제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또 지퍼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하루에 두 알 먹는 건데, 먹고 지퍼팩으로 닫아놓으면 좋긴 한데, 아이들이 두 알만 먹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서 예, 열 알을 다 먹어요. 근데 그것도 이미 예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열 알씩 소포장을 했는데요. 아이들 두 알 같은 경우에는 1일 권장량 소비자의 그 두 알을 먹으면 33%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열 알을 먹는다고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왕이면 네, 너무 과잉되지 않게 네,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성장, 뭐 눈, 뼈에 좋은 일이 성분들에서 아까 다양하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미네랄 성분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망고 맛이라서 특히 아이들 달콤해서 망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제가 맛있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해도 파워비타도 제가 먹어보니까 우리 사장님들 눈빛이 아 저거 나도 먹고 싶은데 왜 시연을 사람 그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줘야지 왜 강사님이 먹을까 그런 표정에 그래서 제가 한 포씩 드렸는데 그럼 과연 아이도 정말 맛있게 먹는지 봐야지 알겠잖아요. 네, 저희가 최근에 그 MBTI 했는데 저는 참 J라서 눈으로 봐야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아이에게 저희 아들에게 먹인 모습을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굴까요? 자,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저희 젤리를 어떻게 마시는지 영상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귀여운 곰돌이 희찬입니다. 오늘은 애터미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애터미 젤리이고요. 이것은 물고기 젤리입니다. 이거는 애터미 물. 이거는 애터미에서 배가 아플 때 쓰는 애터미 파인자인입니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꿀 들어있는 물고기. 꼬물꼬물. 이제 비타민 젤리. 무슨 맛인가요? 이 비타민은 설탕이 아주 많아가지고 엄청 맛있어요. 이 맛은 비타민 젤리랑 엄청 비슷해요. 이 물고기는 안에 꿀이 들어있어서 아주 달콤하고 쓰러질 정도로 엄청 맛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브라운 컵은 애터미가 아니에요. 일단 이거 애터미가 아니지만 이제 파인자임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제가 그 밖에 현장에 나갈 때 둘이 유튜버 된다면 이렇게 따라하고 누나가 편집을 해주면서 이렇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어떠세요? 아이 정말 맛있게 네, 먹는 거죠. 제가 시킨 게 아닌 본인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제품 중에 저희 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설탕 아니고 올리고당. 네,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그 제품 같은 경우 키즈구미 멀티비타민도 아이들이 이렇게 소포장으로 되어 있어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부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제품 설명은 소비자의 관점 그리고 사업자의 관점 그리고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 관점에서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소비자 만나고 사업자 만나고 그 알리는 시간 동에 우리 주부 사업자님들 집에 가서 저녁 뭐해 먹일까 많이 걱정하고 궁금하시죠? 막 오늘도 배달 시켜줘야 되나? 많은데 우리 회장님께서 또 그런 걸 어찌나 잘하시고 식품군을 또 이렇게 준비를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식품군 그냥 먹으라고 믿고 먹으라고 고민하지 말고 선택하고 먹으라고 준비하신 저희 식품군도 제가 팁으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저녁에 아이들 칼칼하게 막 생선도 먹이고 싶고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애터미에 굴비가 있습니다. 다 요이 나오는 사진은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애터미 굴비 저희 딸이 칼칼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애터미의 이 굴비가요 비린 부분 없이 그냥 후다다닥 가가지고 다 그 소포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툭 뜯으면 두 마리씩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드셔주시면 좋고 또 애터미의 다시마 간장 인기템이죠. 짜지 않고 모든 요리에 활용해서 드셔도 좋으신 저희 다시마 간장 그리고 이왕이면 설탕 대신 미네랄 원당으로 해서 유기농 아이들 민감하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미네랄 원당으로 설탕 대신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서 찜닭 만들어줬었고요. 그리고 이 멸치
멸치도 작은 멸치와 국물 멸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멸치도 짜지가 않아서 다시마 간장 좀 섞어서 원당이랑 이렇게 같이 섞어서 넣어서 애들 볶아주면 굉장히 잘 먹고요. 그리고 들기름을 활용한 아이들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두부조림. 네. 그리고 요즘에 다이어트 붐이죠. 예, 애터미의 아보카도 오일과 견과류 이렇게 해서 건강과 맛있게 샐러드 이렇게 드실 수가 있고 국민간식 떡볶이에 저희 애터미 고추장도 있습니다. 의외로 고추장도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많거든요. 근데 애터미에 저희 유명한 순창 고추장 있습니다. 예, 많이 활용하셔서 맛있게 드셔주시고요. 그리고 포도씨유로 요즘 아이들 간식으로 추러스 제가 만들어줬는데 이 기름도 이왕이면 예, 다른 기름보다 포도씨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기름으로 기름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또 국민간식 어묵 오뎅 이렇게 그리고 요즘 애들 요즘 난리죠. 소금 난리죠. 근데 애터미 뭐가 있죠? 네 주겸. 네 주겸을 듬뿍 넣어서 아이들 닭봉 윙봉 아이들 간식으로 이 애터미 제품의 그 식품군 같은 경우에도 활용하시게 되면 아이들 저녁 걱정 그리고 가족분들 먹는 걱정 없이 이렇게 글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좋은 게 제가 장을 안 봐도 되는 거 네, 애터미에서 모두 해결이 돼서 애터미 몰, 아자몰, 과일, 야채, 육류까지 집안에서 너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생각한 게 아, 내 아이가 애터미 생각하면서 건강도 잡고 애터미 화장품으로 엄마도 이뻐지고 내 가족도 더 이뻐지고 그리고 아이들도 더 맛있게 먹고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그 면역력 에 좋은 애터미 그 아이들 키즈 홍삼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즈 홍삼도 있고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나 이왕이면 먹을 것도 쓴맛보다 맛있는 맛 그리고 또 인생을 살면서 쓴맛보다 네 좋게 맛있게 건강하게 삶을 누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생각한 게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뿌듯하고 그 비전이 처음에 저도 소비자로 더 접근했던 그 애터미가 이제는 그 제품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이 돼서 그 비전을 다양한 제품과 다양한 저희 애터미 비전의 그 준비되어 온 부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애터미 제품 너무 좋죠. 네, 다양하니까 또 더 좋죠.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너무너무 준비를 잘 해두잖아요. 그래서 애터미 이 제품력 제대로 활용하시고 그 비전도 제대로 활용하셔서 우리 사장님 꿈 이루시는데 그 애터미 도구 활용하셔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저도 같이 뛰어갔다니 정상에서 우리 모두 다 임페리얼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제가 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